안녕하세요. 귀가 쫑긋해지는 이야기와 입이 행복해지는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의 도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원입니다. 셰프님, 네. 요즘에는 밖에만 나가도 별별 음식점이 다 있잖아요. 네. 사실 다양한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길거리에서도 많이 맛볼 수 있는데, 사실 결국 더 그리워지는 게 우리 엄마 손맛이 들어간 향토 음식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또 사계절이 풀어서 정말 다양한 식재료가 즐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이 서해를 대표하는 수산물인 바로 바지락. 이 바지락을 이용한 바지락 칼국수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또 남해를 대표하는 수산물, 또 멍게. 네. 정말 바다향이 가득하죠. 그렇죠. 네, 그 멍게를 이용한 통영 멍게 비빔밥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음식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우선 먼저 서해의 바다향을 가득 품고 있는 바지락 칼국수 보여주실까요? 사실 서해 하면 천혜의 갯벌이 있잖아요. 네. 조개류가 엄청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국민조개라고 불리는 네. 바지락. 바지락으로 맞죠. 오늘 칼국수 해주시니까 너무 기대돼요. 바지락은 정말 영양소도 풍부할 뿐더러 정말 이 시원한 국물이 특히나 인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육수를 준비한 것은 이제 네. 멸치 육수를 준비했는데요. 이 바지락과 멸치 육수에도 만나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미리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대파 뿌리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 두었어요. 네. 육수는 그 세 가지 종류의 재료를 넣고 나서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한 10분 정도 약불로 줄여가지고 10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육수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자, 육수가 끓는 동안 잠시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 재료들을 손질해 볼 텐데요. 그럴까요? 네, 애호박. 애호박을 이 칼국수에는 정말 또 애호박이 빠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당근도 이렇게 호박 크기랑 맞춰서 네. 채를 써는 거죠? 네. 당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색감이 아무래도 빨간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맛있는 색상을 낼 수가 있거든요. 붉은 계열이 아직 하나도 없어서 네. 당근을 넣으면 더 예쁠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당근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은 씨, 혹시 바지락 해감하는 법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저번에 꼬막이었나요? 꼬막 네. 요리할 때 소금물에 담궈서 위에 어둡게 해놓으면 네네. 해감이 되지 않아요? 아우, 네. 똑똑하시네요. 네. 그렇죠. 이 바지락도 마찬가지로 네. 30분 정도 해감을 하는데 또 어둡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 비닐을 덮어두시면은 저는 빨리 이 흙탕물을 내뱉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미리 이렇게 해감을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이 멸치 육수 냄새가 아주 가득하죠? 진동하죠? 네. 아우, 정말 맛있겠네요. 네. 국물 색깔이 네. 우러났어요. 정말 이 맛있게 육수가 끓었는데, 네. 이, 정말 아깝지만 이 건더기들을 이렇게 네. 제거를 할게요. 그런데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사실 네. 이게 바지락 칼국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육수를 낼 때도 바지락을 넣어서 낼 줄 알았어요. 아, 바지락 같은 어떤 조개류들은 육수가 굉장히 금방 빠져나와요. 정말 금방 삶아서 금방 빠져나오는 데다가 네. 이 조개들은 이 해산물들도 오래 익히게 되면은 아. 그 식감이 그냥 질겨지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삶아도 육수가 나올 뿐더러 네. 너무 오래 삶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넣어도 충분히 육수가 우려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맑은 이제 이 멸치 다시마 육수에 네. 칼국수 면을 넣어줄게요. 네. 아, 정말 맛있겠다, 그죠? 네. 칼국수 면은 네.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칼국수 면을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센 불로 끓이시다가 이게 끓어오르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끓여주시고요. 금방 익네요, 생각보다. 네, 금방 익어요. 네, 벌써 이렇게 육수가 끓어올랐어요. 네. 네, 이렇게 끓어오르시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지락들을 네. 넣어줄게요. 이 바지락 조개류는 뭐 10분 정도만 삶으셔도 충분히 육수가 네, 빠져나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바지락과 나머지 네. 야채들을 넣고 3분 정도만 더 끓여줄게요. 애호박 넣고 당근 그리고 대파는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그렇죠? 네, 다진 마늘 국간장 그리고 소금. 근데 저는 네. 요리할 때 좀 궁금했던 점이요. 네. 국간장도 짠맛을 내고 네. 소금도 짠맛을 내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뭐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소금은 단순하게 짠맛만 내는 경우고 그 국간장은 이 장맛이기 때문에 짜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뭐랄까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간장을 좀 덜 넣은 이유는 색깔이 국간장만 더 넣게 되면은 색깔이 좀 검게 나와요. 네, 좀 탁해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국간장을 넣고 소금을 넣게 되면은 네. 네, 비율을 적절히 조절만 잘 한다면은 충분히 맛있는 색깔이 나올 수가 있겠죠. 육수가. 그러면 육수의 색깔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네. 가는 소금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 집집마다 기호가 다 다르고 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소금을 자기가 알맞게 나중에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기본 간은 맞춰져 있고 나머지 자기가 먹을 때 소금을 살짝 더 뿌려도 좋고요. 네. 네, 이렇게 3분 정도 끓여주시고 밥을 넣고 살짝만 익혀주시고요. 그럼 이제 얼추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번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아, 저 진짜 맛있게 익었는데요. 네. 자, 한번 담아볼게요, 맛있게. 네, 그래서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면을 먼저 담아주시고. 네. 자, 이렇게 면을 담고 나서 이 바지락 긁히는 소리 들리나요? 네. 진짜 바지락을 사방으로. 정말 맛있겠네요. 진짜. 네. 이 서해 바다가 모두 통째로 들어간 듯한 어떤 그런 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쫄깃한 바지락 살에 또 조개 육수, 멸치 육수가 같이 어우러진 서해 바지락 칼국수 완성됐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메뉴는 바로 향긋한 바다향을 품고 있는 통영의 특산물이죠. 네. 바로 멍게. 이 멍게를 활용한 통영 멍게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멍게 하면 겉모습이 좀 뾰족뾰족하고 빨갛게서 네. 징그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제 여성분들은 이 좀 생김새가 네. 좀 그렇다 보니까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멍게 좀 쌉싸름하면서 달콤한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그걸 이용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보통 수협 쇼핑에서 멍게를 어떻게 파냐면요. 네. 쇼핑에서 이렇게 그 손질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손질을 돼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네.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네. 이렇게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빔밥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럼요. 자, 그럼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고추장. 고추장. 이 비빔밥에는 정말 이 장맛이라고 하죠. 정말 이 초고추장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뭔가요? 매실액이. 이 여기서 초고추장의 포인트는 거의 매실액 키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매실액 키스만 있으면은 집안에서 정말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잘 되거든요. 네. 재료를 보니까 설탕이 안 들어가요. 네. 매실액 키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식초. 식초가 들어가야 정말 새콤한 맛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아, 네,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넣어주시고 통깨. 초고추장을 다 재료들이 잘 섞일 정도로 다 녹여주시고. 네. 아, 참기름 냄새가 싹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이 완성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 통영의 향긋한 멍게 비빔밥을 좀 더 맛있게 이끌어 올려줄 신선한 야채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상추. 상추는 그냥 한입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입 크기로 적당하게 썰어주시고요. 네, 썰어주시고. 네, 깻잎. 깻잎. 깻잎은 꼭지를 떼셔서 꼭지를 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입 네. 크기로 썰어줄게요. 전 정말 이 깻잎을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저기 육지의 어떤 향과 정말 네. 이 바다의 향이 만났을 때 정말 최고의 조합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준비가 됐고요. 밥을 항상 잘 담아야 돼요. 지우 씨도 밥을 잘 담으셔야 시집을 잘 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비빔밥은 특히나 네. 담는 모양새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저희 진짜 우리 그 한식의 세계화에 있어서 비빔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 비빔밥을 먹었을 때 이 정말 한식의 어떤 정갈한 야채들과 어떤 조화로운 그런 그 맛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또 통영 멍게 비빔밥을 드셔본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께서도 네. 해외 어떤 친구들한테 네.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밥을 넣어주시고요. 자, 정말 이 메인인 네. 정말 이 향긋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 저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이렇게 손쉽게 다듬어져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말 수협 쇼핑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집으로 띵동하면은 착하고 도착하는 멍게를 정말 듬뿍 네. 듬뿍 올려줄게요. 아, 정말 맛있겠다. 네. 하, 정말 올려주시고 준비된 아삭아삭한 야채 채소들 넣어주시고 세탁채소 아. 네, 세탁채소도 넣어주시고요. 깻잎 많이 넣어주세요. 네, 깻잎도 넣어주시고 김가루도 한 켠에 올려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마무리 드시기 전에 이렇게 네. 잘 섞어서 초고추장을 한 숟갈 딱 하고 이제 네. 넣어서 비벼먹는 거죠. 맛있겠다. 네, 정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지만 네. 정말 영양가 많고 그럼요. 정말 이 바다의 향과 육지의 네. 향 어떤 그런 것들 조화롭게 네. 드실 수 있는 통영 멍게 비빔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진짜 이 음식은 향으로 먹는 것 같아요. 멍게 네. 향에 네. 야삭아삭한 채소들의 향긋한 향 그리고 거기다 초고추장까지 딱 올려주니까 향으로 한번 즐기시고 실제로 비벼서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멍게 비빔밥 네. 완성됐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 오늘은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만들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이색 향토 수산물 요리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서해 바다의 향을 가득 품고 있는 바지락 칼국수, 남해 바다의 붉은 꽃, 멍게가 가득 든 통영 멍게 비빔밥까지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네, 정말 요즘 세대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 어머님들이 이런 향토 음식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준다면 정말 건강도 해주고 정말 아이들한테 힐링 푸드 그리고 슬로우 푸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옛 것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향토 음식들 역시 저희가 이어나가야 할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스토리가 있는 수상한 요리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특별하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